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파리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목부터가 Wrong Place, Wrong Time이라고 돼 있네요. 잘못 만난 거죠. 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For whom?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일까요? Two unlucky thieves bit off more than they could chew when they held up a French McDonald's in early June.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6월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프랑스의 맥도날드에서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자, thief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도둑이죠. thieves 하면 이제 두 명이니까 아주 불운한 도둑들이에요. Right? 근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이 chew 이렇게 씹을 수 있을 만큼의 양보다 더 많이 이렇게 물었다라는 그런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쵸,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자, 지난 그 6월 초에 프랑스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있었던 일이죠. The robbers were thwarted by a group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who just happened to be dining there. 자, 이 강도들이었는데요. 이 강도들이 이 맥도날드를 털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자, 우리 이렇게 law enforcement officials, 이러한 어떤 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죠? 그런 관리, 직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걸 집행할 권력이 있는 경찰, 뭐 군인, 이런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곳에서 먹고 있었던,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두 명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저지를 당했습니다. 라는 거죠. On the evening of June 5th, two men barged into a McDonald's restaurant in eastern France and started around 40 customers. 자, 6월 5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두 명의 남자가 맥도날드 식당에 이제 침입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어디에 있었던 곳이냐면은 프랑스 동부에 있는 한 맥도날드 지점에 들어가서 startled이라는 건 surprised, 놀래켰다라는 거죠. 그곳에 있던 한 40명가량의 이 손님들을 굉장히 이제 공포에 몰아넣는, 깜짝 놀래켰습니다. Like a scene straight out of a movie. They fired a gunshot in the air and ordered the staff to open their registers, which contained roughly 2,000 euros. 자, 이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중에 이렇게 총을 쏘아댄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를 준 거죠. 정말 우리는 fire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 맥도날드 직원에게 빨리 그 현금 출납기를 열어라 라고 한 것이죠. 자, 그 출납기에는 2,000 유로가량이 들어있었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260만 원 정도가량이 돈이 있었다고 해요. Among the customers, however, 하지만 이 고객들 중에는요, were 11 off-duty officers from the National Gendarmerie Intervention Group, a powerful police unit described by the Telegraph as among the most effective anti-terror forces in Europe, if not the world. 자, 여기를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하필 그곳에 한 명도 아니고요, 11명이나 되는 National Gendarmerie Intervention Group이라는 건 이제 프랑스 헌병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필 그곳에 11명의 off-duty, 그날이 이제 당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헌병대 군인들이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GIGN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경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텔레그래프지에 의해서 묘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이제 quotation, 인용된 것이죠.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테러, 반테러 그러한 그 군대다라고 묘사를 할 정도로 그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경찰들이었어요. 근데 그 11명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The GIGN officers remained still during the holdup, avoiding any unnecessary violence that might have occurred if they had stepped in too soon. 자,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들이 조용히 있었다는 거죠.
뭐 바로 이렇게 티를 내지 않고 이러한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에 이러한 기간 동안에 robber를 하려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불필요한 어떤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 불필요한 폭력은 어때요? 우리가 시간 타이밍을 잘못 알아서 너무 빨리 끼어들었을 경우에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일어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어떤 안 좋은 사태를 피하고자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The officers pounced on one of the thieves as he tried to leave, and the other was wounded after attempting to attack the officers.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찰관들이 파운스라는 거는 갑자기 확 덤벼드는 이런 거죠. 튀어나가듯이. 그래서 이 도둑 중에 한 명이 이제 나가려고 할 때 덤벼들었고요. 또 다른 도둑의 경우는 그 경관들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진압이 된 것이죠. The amateur burglars. 사실 burglars들이 몇백만 원을 털러 맥도날드에 간 걸 보면 이렇게 뭐 숙련되고 굉장히 terrifying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이 도둑들은요, both 강도들은 in their early 20s, 20대 초반밖에 안 됐던 이 강도들은 were taken to a local hospital and are scheduled to appear in court for armed robbery and violence.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지역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요. 이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유는 당연히 무장 강도와 폭력으로 인한 죄 때문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정말 뭐, 이 thieves, burglars에게 되게 unlucky 했는데, 그곳에 있던 customers와 그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몇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요. 문제 예문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the soldier's leg was, 그 군인의 다리가 by a grenade라고 하는 걸 보니까 수류탄입니다. 그래서 수류탄에 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릴까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wounded, 부상을 당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Number two, the army, the attempt at a coup. 자, 그 쿠데타에서의 시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갖다가 저지했다. 어떤 시도를 저지했다, 막았다라고 할 때 thwart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Number three, the cat crouched low and waited for the moment to blink. 자, 이 액션을 굉장히 상상하면은 굉장히 비비드한 그런 표현들인데요. 웅크렸다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몸을 잔뜩 낮게 웅크리고 있는 걸 보세요. 근데 그렇게 웅크렸다가 갑자기 확 뛰어오르잖아요. 이렇게 튀어오르고 덤비는 거를 바로 pounce. 우리 아까 경관이 덤벼들었다라는 그 광경도 이렇게. 그래서 그 고양이는 낮게 웅크리고 있다가 자, 이렇게 확 덤벼들, 튀어오를 순간을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Number four. Through the door without even knocking. 자, 뭔가 약간 쳐들어가고 진입하고 들어가는 느낌이죠. 우리 barge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문도 노크하지 않고 문을 열고 그냥 들어섰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 소리가 나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라고 해서 startled me 라고 쓰면 되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